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도올려 투스 안에 원격 시동 거는 법을 왔다 와서 이게 왔다 면도 왔다는 도올려 투스 안 1.6 터보 가솔린 4WD의 원격 시동 거는 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격으로 시동을 거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쿨링을 하고 겨울에는 예열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출발 전에 미리 시동을 걸어놓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원격으로 시동 거는 법을 보여드리고 적정하게 어떻게 온도를 유지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후에는 지금 외부 온도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1도라는 걸. 자, 원격으로 시동을 걸었는데요. 차량 내부가 원격으로 시동 걸었을 때 이제 3.2도 돼 있습니다. 근데 외부 지금 보시면은 외부는 마이너스 11도예요. 오토 히트팬을 원래 켜면 됩니다. 이 따뜻하게 오토 히트팬을 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가 올라갈 수 있고. 또 지금 3도예요. 오토 히터팬 이걸 켜면은 금방 온도가 올라가죠. 오늘은 영하 11도 정도 됩니다. 날씨가 굉장히 찹니다. 이런 날씨에 차량 내부의 온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온도가 11도면은 차량 내부에 얼마일까요? 와, 차량 내부도 보시면은 11도네, 11도. 9.11로 돼 있는데 차량 내부도 9도, 영하 9도입니다. 마이너스라고 돼 있죠. 지금 차량의 시동을 걸어보면은 차량에서 표시되는 외기 온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11도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1도. 이 정도로 이렇게 찹니다. 온도계의 온도보다도 더 차죠. 지금 차 문을 열어놔서 그런데 이럴 경우에 바로 차 운전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원격으로,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시동을 걸어 놓는 게 좋은데, 외부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주차장이 있을 때, 이때는 또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원격으로 시동을 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격으로 시동 거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의 온도는 현재 7.6도 이렇게 저 올라간 것은 사전에 지금 시동을 걸어서 예열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오토 히트팬을 지금 거의 10분 채 지금 털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분 털어도 이렇게 이 밖에 안 올라가요. 지금부터 휴대폰의 브루링크를 통해서 원격으로 자동차의 시동 거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에 여기 보시면 브루링크 이걸 이제 해가지고 원격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격으로 차량의 시동을 켭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시동 켜는 게 나와요. 투싼 NX4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시동 켜기. 그다음 비밀번호를 누르시오 돼 있거든요. 자, 비밀번호를 제대로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소리가 날 거예요. 소리가 나죠? 확인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투싼의 원격으로 지금 시동을 켠 겁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안내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나오죠. 원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나오고, 예, 이제 차량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에 자동차를 원격으로 시동을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차량 소리가 들리네요.
보시는 것처럼 시동이 걸려 있어요. 이게 차량 내부입니다. 이제 내부에 들어왔고 가방을 올려놓고 운전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격으로 전기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이 오토라고 돼 있죠. 난방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불을 켜면은 난방이 들어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조절을 해줘야 돼요. 조절을 안 해주면은 자동으로 오프 됩니다. 시동이 꺼져 버려요. 비밀번호 누르게 돼 있어요. 비밀번호를 눌러 주셔야 돼요. 자, 비밀번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히트가 계속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도일류 투싼의 원격 시동 거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겨울에는 실내가 굉장히 차고 여름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럴 경우 원격으로 사전에 시동을 걸어서 차 내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구를 사용해서 같이 시원하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시동이 켜집니다.